전체의 국토의 전체의 손편지를 이렇게 부모들은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어 국회로 갔습니다. 제발 법 좀 잘 만들어서 아이들 생명에 생명을 좀 지킬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명함 잘 받았어요. 297개 의원실을 일일이 돌며 혜인이법, 하준이법 등 어린이 생명안전법의 필요성을 알렸습니다. 결과는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겨우 30%의 의원들만 입법 동의서에 서명을 해줬을 뿐입니다. 법안 발의자 중 한 명인 이정미 의원이 다른 의원들에게 직접 호소도 해봤지만 그래서 지금 우리 국회에는 이 아이들의 이름을 단 세상에서 가장 슬픈 법들이 수년째 통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른 의원들은 그다지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이정미 의원의 호소는 공허한 메아리로 회의장에 남았습니다. 법안이 꼭 통과되어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법안 소위를 단 한 번만 열어서 조속히 이 문제를 다뤄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마음이 급해진 부모들은 직접 해당 상임위를 찾아가 의원들을 설득해보기로 했습니다. 어린이 법안이 가장 많이 상정돼 있는 행정안전위원회. 네, 어린이 생명 법안 꼭 좀 부탁드립니다. 네. 고생했습니다. 부모들은 준비해온 법안들을 다시 전하며 법안 소위에서 심사라도 한번 받게 해달라 부탁해봅니다. 법안 소위원장도 만났습니다. 그 어린이 생명 안전 법안, 어린이 생명 지키는 교통 관련 법률을 제정하는데 그 법안 소위원장도 최선 다하겠다는 말씀. 의원님, 저 태호 아빠입니다. 예. 오늘 심의 일정을 좀 알려주십시오. 좀 봐가면서 이 모든 의사 일정이 여야 간사한 합의에 의해서 의사 일정이 상정이 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 뭐 의사 의안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래서 처리할 법안이 많다는 법안 소위원장의 말은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현재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된 법안만 총 2,390건. 문제는 시간. 정기국회 남은 기간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다른 상임위들도 사정은 마찬가지. 국회는 그동안 뭘 하고 있었던 걸까? 사실 올 상반기 국회는 개점 휴업 상태였습니다. 선거법, 공수처법으로 촉발된 여야의 극한 대립 때문이었습니다. 입법 업무가 마비되면서 국회 내에서도 비판 여론이 일었습니다. 급기야 지난 4월 국회는 법안 소위를 매월 2회 이상 개회할 것을 규정한 법을 만들었습니다. 이 법은 잘 지켜졌을까? 시행 첫 달인 7월을 제외한 나머지 달은 대다수 법안 소위가 법에서 규정한 개회 횟수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10월에는 단 한 곳만 2회 이상 회의를 했습니다. 문화관광위원회의 경우 올해 단 두 차례 법안 소위를 열었습니다. 문광희 법안 소위원장을 만나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MBC PD수첩에서 나왔는데요. 네, 그 문광희 법안 소위 위원장이시잖아요. 네, 그 건에 관련해서 여쭤볼 게 있어서 왔어요. 네, 문광희 법안 소위 위원회가 올해 총 두 번밖에 열리지 않았던데 그 법안 소위를 열지 않으셨던 이유가 뭐예요? 법안 소위 총 두 번밖에 안 열려가지고 여쭤볼 게 있어가지고요. 위원장은 끝내 이유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위원장님. 여성가족이 법안 소위원장에게도 올해 4회밖에 열지 않은 이유를 물었습니다. 겸임 상임이어가지고 네. 위원님들 시간을 지금 제가 못 잡아서.
그런데 국회에서 일하는 한 보좌진에게서 뜻밖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장애로 태어나갖고 저것 때문에 장애로 태어나가면 의원들은 속으로 웃죠. 어? 어차피 핑계 좋은데. 그래서 KTX 끊고 비행기 끊어서 지역구에 일주일에 몇 번씩 다니면서 다음 총선을 앞두고 다 완전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지역구 갈 수 있는 명분이 많잖아요. 이번 국회에서는 그런 얘기들 많이 했거든요. 의원들은 다 좋아하고 있다. 논의 한번 되지 못한 채 각 상임위원회에 쌓여있는 법안이 15,000여 건에 달합니다. 이 법안들은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됩니다. 법안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반드시 뭐 심사를 하게 한다든지 예, 그런 뭐 심사 절차나 심사 기한 같은 걸 강화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뭐 충분히 또 국회 차원에서 국회법이나 뭐 국회 규칙 같은 걸로 해서 할 수 있죠. 억울하게 떠나보낸 자식들입니다. 그 아이들의 이름을 붙인 법안까지 폐기돼 떠나보내고 싶지 않은 부모들입니다. 저희 아이들 이름단 법안들 지금 계속 계류되는 상태라 오늘 소위에서 꼭 좀 오늘 꼭 좀 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번 임기가 끝나면 정말로 저희한테 가장 소중한 이름이었던 아이들 이름이 휴지 조각이 되기 때문에 꼭 이번에 오늘부터 시작하셔서 꼭 좀 논의하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의지를 가지고 좀 통과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